안녕하십니까. 바이오가드 아카데미 황청풍입니다. 오늘은 수면 그리고 코골이에 대한 짧은 강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면무호흡증 환자들의 뇌를 검사해봤더니 뇌가 엄청 쪼그라도 있었고 특히 이 전두엽과 측두엽이 많이 줄어들어서 기억력, 판단력, 집중력이 떨어지고 결국은 인지기능이 손상되어서 치매로 가는 아주 빠른 부분이 바로 수면무호흡에서 시작하더라 하는 내용이 많은 매스컴에 있으니까 한번 찾아보시도록 하고요. 자, 이제 더운 여름이 지나고 선선해지는 계절이 왔습니다. 날씨와 코골이 과연 상관성이 있을까요? 날씨가 쌀쌀해지고 건조해지면 비염이 많이 생깁니다. 코도 막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자면서 입을 벌리죠. 입을 벌리니까 기도가 협착되는 현상이 더 심해지는 거죠. 결국은 코골이와 무호흡이 심해진다는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그러면 당연히 잠도 수면의 질도 매우 떨어지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정말 위험한 상황이 있는데요. 입 벌리고 숨을 쉬고 입 완전히 이쪽 내부 기도나 목구멍이 건조하다 보니까 하다가 이게 다 마르죠? 아이고 목이 마르니까 침을 꼴깍 삼키려고 하는데 자다가 말고 침을 삼켰는데 안 떨어집니다. 숨이 안 들어갑니다. 이때 깨어나면 사는 거고 못 깨어나면 죽는 거고요. 자다가 말고 뇌졸중이 생기기도 하고 심근경색이 생기기도 하는 정말 어이없는 상황들이 바로 이 숨이 막혔는데 숨이 제대로 터지지 않아서 생기는 정말 생명을 잃을 수도 있는 정말 심각한 상황이 생길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희 센터에 방문하시는 분들 중에 자는 게 두렵다, 자는 게 겁난다, 나는 자는 게 진짜 위험하다고 생각한다 라고 하시는 분이 많은 게 잘 때 이런 위급한 상황을 겪었기 때문입니다. 이게 뭐 잠깐 지나고 있는 게 아니고 언제 이런 현상이 나타날지 모르기 때문에 너무너무 심각한 거죠. 이걸 왜 보여드리냐면 1월, 2월, 3월 선선하고 쌀쌀하죠? 10월, 11월, 12월 자, 이때는 바이오가드를 맞추는 분들이 많고요. 따뜻해지면 그리고 한여름에는 바이오가드를 맞추는 사람이 한결 줄어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어떤 의미냐? 날씨가 쌀쌀해지면 이런 심장과 뇌 쪽에 문제가 생겨서 사망하는 분들이 이렇게 많아진다는 겁니다. 여름에 비해서 겨울에 한결 많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실 더 심각한 거는 심근경색, 뭐 심장에 문제가 생기고 뇌경색, 뇌에 문제가 생긴 사람들이 마찬가지로 치매도 이해 못지 않은 거고요. 이거는 그나마 내 정신이라는데 치매는 내 정신이었기 때문에 더 두려운 거죠. 결국 혈액과 혈관의 건강 상태가 이 모든 것들을 좌우하는데 자, 심장에도 뇌도 건강한 혈액이 잘 가야 되는데 수면무호흡증이 이 문제 혈관을 노화하게 만듭니다. 왜 그러냐면 자다가 혈관도 이완이 돼서 충분하게 회복할 수 있는 시간을 줘야 되는데 수면무호흡으로 인해서 혈관이 긴장을 해서 회복할 수 있는 시간이 부족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빨리 노화가 되고 염증이 생기기도 한다는 겁니다. 또 하나가 바로 여기 이 적혈구가 산소가 부족해지면서 적혈구가 이 변형이 생기고 제대로 된 적혈구의 형태가 만들어지지 않아서 이게 좀 변형된 적혈구들이 산소를 배달하지도 못하면서 이 혈관들을 막아버리게 되는 정말 심각한 문제를 일으키는 게 바로 자면서 숨을 제대로 쉬지 않아서 나타나는 현상이란 겁니다. 자는 동안에 우리 몸이 회복되어야 되는데 회복은커녕 혈관의 문제를 만들고 혈액의 문제를 만들고 결국은 세포의 문제를 만들게 되는 위험한 잠이 되는 사람들은 정말 생각해도 심각하죠. 심각해. 그래서 저희 수면과 건강 바이오 슬립센터에서는 수면의 양은 내가 조절할 수 있지만 질은 스스로 안 되거든요.
그래서 수면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것이 저희가 하는 역할입니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 머리가 좀 막지 못하고 낮에 졸리고 좀 피곤하고 뭐 여러 가지 수면 부족으로 인해 생기는 증상들이 있다. 근데 나는 6, 7시간 잔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렇다. 그러면 당연히 질이 문제겠죠. 그래서 이런 수면의 질이 문제다 하는 분들은 단지 코골이 무흡 때문이 아니고 수면의 질이 문제인 경우에는 저희 센터에서 충분히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를 갖고 계신 분께서는 부담 없이 오셔서 한번 상담을 해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